일개경 사진 찍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저서 내려가서 감사합니다. 이 옷입니다.
제가 오늘 그 이곳을 입으면서 우리 의사님이 작가를 지내는데 깜짝 놀랐어요. 이 병감이 피가 있게 하시니까. 병감이 피가 있게 하셨어요.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좀 받아들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걸 알지만 오히려 현수를 좀 더 살리기 위해, 지키기 위해서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서경구 배우님한테 그때 어떤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제호의 입을 해서 그 병가비를 내려 찍을 때의 마음? 네, 그러니까 그 눈빛 자체가 알고 하는 눈빛이라고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정확하게 제호가 병가비를 찍어 죽일 때. 네. 그리고 서경구 배우님 정말 너무 멋있으신 사람입니다. 아, 네 맞습니다. 현수를 지키기 위해서. 아~ 감을 버렸습니다. 제 목숨을 내놔도 될 정도로 현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. 오늘 밤이 잘 가졌네요. 꿈이 이렇게 좋은 밤이 밝혀. 숫자에 민감합니다. 그러나 제가 칸네오에 갔다 오고 나서 좀 뭐 지쳤죠. 제작사 대표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더라고 여기가 영등포 산장에서 줄 서 있는 모습이랑 이런 분들이 있네요. 그러면서 저는 출근감 기뻐서 치고 그러다가 스멀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참 응원받고 앞으로도 우리 전해진 씨 말처럼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을까? 쉽지 않은 경험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황송하죠. 예,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열광해 주시고 이렇게 충분합니다, 여러분. 예. 감사합니다. 예. 표정이 두 가지가 있죠. 네. 하나는, 좀 트릭이었어요. 하나는 진짜로 걱정하는 모습. 하나는 되게 냉정한 모습, 그럴 텐데, 감독님이 그걸 원하셨어요. 그래서, 저한테 여기서 들키면 안 되니까 좀 숨기자 감정을. 그래서 이런 감정이 아니더라도 한번 해줘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다가 그
그래도 일반의 양심이 있지 않나 내가. 그래도 하지 말라고 나와가지고 예, 제가 감독님 말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출세인데란 대사를 두 번 나오셨는데 아마 훨씬 두 번 하실 것 같은데 출세인데가 그게 이지현 배우님께 제가 그죠? 네. 뭐 글쎄요 저는 일단은 이게 제가 하긴 했지만 그 대사는 전적으로 제호의 심리였어요. 근데 그 원래는 감독님이 그 공연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그때 당시의 신 그 출세인의 신을 찍었을 때 그 오디오를 그대로 쓸까 하다가 조금 더 밝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좀 그 제호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좀 왜곡됐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조금 더 밝게 남아있는 왜 그 좋았던 기억이 실제보다 더 좋게 가장 그래서 좋게 이렇게 어떤 마음이에요? 기억의 왜곡에 이렇게 열받았네. 아 네. 맞아서 네.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지금 이 분위기를 봐서는 아무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. 궁금한 게 생겼는데 몇 번까지 저 뒤에도 계시는 것 같고 극장만 서른 번 이상 보셨어요? 아 그럼 극장만 치냐고요? 아. 그럼 극장에서 20번 이상 봤다. 오 많으시구나. 그 혹시 극장에서 30번 이상 봤다. 여기요. 저기 계세요. 네. 네. 일어나세요. 제가 아직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. 네. 부끄러우세요? 네. 30번 이상 봐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. 일어나 보세요. 여기 계세요. 일어나세요. 저기도 계시는데. 네. 아이고, 고생하셨어요. 네,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, 혹시 두 분께, 그 앞에 계신 배우님들께, 물어보고 싶으신 거,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드릴까요? 네. 네, 여기 마이크가 오네요. 이분 하고 저분께 마이크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버리고 제목은 왜 직접 승격이 넘게 이렇게 직접 주었는지 총은 왜 첫 팀장 그 총알이 6발이나 있었는데 그 어떻게 연출의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네. 감사합니다. 우선 일단 애증이 있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애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죽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일 수는 없다. 이 사람이 느끼기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좀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다. 네, 그런 정서가 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. 네, 아 영화 여러분이시죠? 선수에 들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현수가 이 사진을 바라보는 참신 영화 저의 좀 젊었을 때 시절 참 없었죠. 그래서 우야에 하면서 영화 끝나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틸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쓰지마! 그랬어요. 아예 농담이네. 근데 감독님도 그 고민을 하다가 IP 로고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
마저 두 개의 감정실을 보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영화를 보고 생각했었어요. 자, 설교님 첫 차. 좋은 기억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